Hi, welcome to 여다 킴, Dr. 김일봉, 울트라사운드 스쿨, 판크레아틱 실어서 시스틱 네오플라즘 케이스. 69 years old male, 3 years ago, health checkup CT, 판크레아틱 실어서 시스틱 네오플라즘 다이그노스. He visited to my clinic for follow-up ultrasound. Image 1, fluid filled gastric lumen, water filling method for pancreatic scanning. Stomach dilated with gas, so fluid filled gastric lumen, water filling method. Pancreas, low echogenic mass in the pancreatic body. 네. Mass was multiple cystic mass, 1.2, 0.9 centimeter nodule. Color Doppler scanning, no vascular signal in the mass. Ultrasound finding are compatible with pancreatic serous neoplasm, serous neoplastic neoplasm. 네. Water filling method, pancreas, low echogenic mass in the pancreatic body. Water filling method, low echogenic mass. 멀티플 시스틱 리전 1.2 0.9cm 사이즈 더 노즐. 컬러 도플러 스캐닝, no vascular sign in the mass.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69세 남성, 3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췌장체부에 장애성 낭성 종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내원하였습니다. 위내 가스로 충만되어 있어 음수법을 시행했습니다. 초음파상 췌장체부에 1.2 곱하기 0.9cm의 그 분엽상 경계를 가지는 결절이 보이고 내부에는 다발성 낭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칼라 도플러상 결절 내부에 증가된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췌장 장액성 낭성 종양의 소견에 부합하는 소견입니다. 예, 췌장 장액성 낭성 종양 시러스 시스틱 튜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병은 통상 양성 종양이 대부분이지만 아주 드물게 악성 종양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두부 체부에 호발합니다. 종양은 섬유성 피막으로 덮여 있고 내부에는 백이 얇은 소낭종으로 다방성 낭종이며 스폰지 양의 종양입니다. 낭종 내에는 장액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낭종 한 개의 크기는 수미리 정도이고 마이크로시스틱 아데노마로 불리기도 합니다. 큰 낭성 성분보다 성분으로 구성된 종양에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종양의 일부에 미소 낭종에 의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게 큰 거, 작은 거, 큰 낭종으로 보이도
자세히 보면 종양의 일부에 작은 낭종에 의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양악성의 진단은 곤란합니다. 초음파 속에는 경계가 맹유하고 변연이 팽활하고 작은 낭종 성분의 집합이므로 충실성 성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부에 고했고 개개의 낭종의 후방에코의 증가 때문으로 내부 고에코로 보이는데 이것은 후방에코 음량 증강에 의한 겁니다. 석회화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체관과 교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플러 검사배 통상 다이나믹 CT 등 조형 검사에서 농령이 되고 도플러 검사에서 혈류 신호가 검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을 동영상을 추천합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개인 교습 동영상 USB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울트라사운드 교육 USB 이것은 장기별 질환 해설 USB입니다. 스캔법 USB, 장기별 질환 USB 모두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